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피부 미용을 위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때 따르릉 여자에게 남친의 전화가 와요. 남친이 여자에게 오늘 몇 시까지 가면 돼? 라고 물어요. 오 마이 갓. 여자가 남친에게 하기로 했던 러브하우스 대공개일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을 잊어먹다니 미쳤나 봐요. 똥줄이 타요. 남친이 오기까지 4시간 13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에요. 여자는 발딱 일어나 눈곱도 떼지 않고 남친 맞이 샤방샤방 러브하우스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제일 먼저 여자 방의 첫인상을 결정해줄 침대를 정리하기로 해요. 그런데 침대 시트와 이불 세트가 완전 멍미예요. 시트와 이불이 세트가 아닌 것은 위아래 짝짝이 속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굴욕 중의 굴욕이에요. 여자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매트리스를 들어올려 침대 시트를 바꾸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절대로 혼자 들지 못하는 무게지만 여자는 혼자 있으면 울트라우먼으로 변신해요. 침대 시트를 세트로 맞춰놓고 판판하게 펼쳐요. 다음은 바닥 청소예요. 여자는 방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일주일간의 허물들을 스캔해요. 여자가 벗어놓은 허물들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의 코디를 알 수 있어요. 샤워 후 쓰고 바닥에 그대로 놓아둔 수건과 스타킹들은 세탁기 안으로 고린시켜요. 일주일간 입었던 옷들은 옷장 안으로 쑤셔넣기로 해요. 옷장 문을 열어요. 오 마이 갓. 옷장 속에 엉망진창으로 뭉쳐있던 옷더미가 무너져 내려요. 여자는 여자의 보물창고 옷장만큼은 제대로 정리하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색깔별로 정리하려니 줄무늬 티셔츠는 어느 색깔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계절별로 정리하기로 해요. 하지만 면소재 반팔, 긴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입는 것이에요. 어디에 포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소재별로 정리해보기로 해요. 하지만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많은 옷더미를 저 코딱지만한 옷장 안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여자는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왜 그렇게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자는 안 입는 옷 쿨하게 버리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1번 타자, 다 늘어난 티셔츠예요. 하지만 이것은 순면 100%예요. 걸레로라도 쓰면 돼요. 2번 타자, 존티 팍팍 원피스예요.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3번 타자, 살 빼면 입으려던 초미니 스커트예요. 지금은 비록 나이살에 더 뚱뚱해졌지만 올해는 꼭 빼서 입을 거예요. 4번 타자, 고딩 시절 체육복이에요. 이것은 추억이 서린 소중한 것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여자는 결국 옷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낸 옷들은 일단 세탁기 속으로 쑤셔 넣어요. 다음은 사랑스런 여성의 결정체 화장대 정리예요. 그런데 헐, 여자의 화장대 위에 있어야 할 화장품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자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 나간 화장품, 머리끈, 실핀 찾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화장실, 냉장고 위, 현관 앞, TV 옆, 침대 밑에 퍼져있던 집 나간 화장품들을 데려와 화장대 위에 나란히 보기 좋게 정렬해요. 집안 곳곳 퍼져있는 머리끈은 일단 손목에 모아두어요. 찾을 때마다 늘 없어 새로 샀던 머리끈이었는데 모아보니 레게 머리를 따도 되겠어요. 화장대 옆 코드에 언제나 꼽혀있는 드라이기와 고데기. 홈쇼핑에서 사서 딱 한 번 써본 세팅기는 코드를 몽땅 뽑은 뒤 줄을 가지런히 정리해요. 보기 좋게 둘 곳이 없으면 일단 감춰요. 아, 됐다.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레이더에 예전 남친에게 받았던 말린 꽃다발이 포착돼요. 여자는 과거 흔적 지우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엑스보이 프렌드에게 받았던 꽃다발, 편지, 사진과 그 시절 썼던 일기장을 싹 거두어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시켜요. 더불어 굴욕사진이 들어있는 졸업앨범, 과거 사진 앨범 역시 모두 비밀 박스 안으로 투하해요. 이때 지워질 곰인형이 왠지 처량해 보여요. 나같이 귀여운 것을 진짜 버릴 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방에 깜찍한 곰인형 하나쯤은 있어줘야 사랑스러운 여자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아 침대맡에 두기로 해요. 남친이 이 곰인형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고 물으면 아빠에게 어린이날 받은 것이라고 뻥 까면 돼요. 먼지를 탈탈 털어버린 후 침대맡에 놓아두어요.
대박 중에 대박. 화장실을 빼먹을 뻔했어요. 여자의 화장실에는 손빨래를 하려고 모아둔 일주일치 속옷들이 모여 있어요. 깜빡했으면 남친에게 입었던 반스를 들키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반스와 여자만의 비밀 위생용품들을 싹 거두어 세탁기 안으로 넣으려는데 세탁기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미안하다. 세탁기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쑤셔 넣어요. 세탁기가 오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것 같아요. 샤워기 앞에는 샴푸, 린스, 헤어 에센스, 각질 제거제를 정렬해 둔 뒤 여자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 이태리 때타월은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어요. 두 달 이상 써서 칫솔모가 홍해 갈라지듯 벌어진 칫솔은 새것으로 바꾸어 꼽아둔 뒤 헌 칫솔로는 하수구의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화장실 슬리퍼의 물때도 제거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청소기를 돌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를 닦아요. 눈으로는 옷을 고르면서 여자의 양발에는 물걸레 신발을 신어 바닥을 닦아내요. 어느새 남친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제 샤방샤방 러블리 러브하우스 인테리어 대작전에 들어가요. 평소에 때가 잘타 처박아 두던 핑크빛 러블리 커튼과 블링블링 비즈바를 달고 포근한 느낌의 러그를 깔아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요. 방 정리는 대충 된 것 같은데 방 안을 감싸도는 쾌쾌한 냄새가 문제예요. 쾌쾌한 냄새는 은은한 커피향을 풍겨 없애기로 하며 싱크대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에는 쓰지 않던 원두커피 커피포트를 꺼내 커피를 내려두어요. 이것으로 남친은 여자를 언제나 커피를 즐기는 분위기 만땅녀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이때 여자에게 길이 막혀 5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남친의 예고 전화가 와요. 똥줄이탄 여자가 초사이언으로 변신해요. 샤워와 메이크업과 코디를 동시에 하는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원피스, 너무 잘 차려입은 느낌이에요. 미키마우스 티셔츠에 반바지, 너무 후줄근해요. 위아래 세트 벨벳 추리닝, 빙고, 바로 이것이에요. 너무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적당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이때 딩동, 남친이 누르는 벨소리가 들려요. 현관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동시에 향수를 칙 하고 뿌려줘요. 손으로 현관을 열고 발로는 현관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초절정 신공을 펼쳐보여요. 드디어 남친이 왔어요. 문을 열고 남친을 맞이한 여자가 쑥스러운 미소를 날리며 집을 못 치워서 엉망인데 라는 초특급 내숭을 선보여요. 남친이 이보다 깨끗한 방은 보지 못했다며 사방으로 안구를 돌려대요. 아싸 가오리, 4시간 동안의 험난한 대청소가 대성공이에요. 들어가자.